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부제목이 생겼습니다. 그죠?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라 내용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방송을 하고요.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으셔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요. 이 내용 계속 이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오늘 수요일을 기점으로요. 일단 장마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낮에는 엄청나게 좀 덥습니다만 그래도 그늘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바람이 좀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게요. 아무래도 제가 저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요. 그렇게 폭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유럽처럼 무슨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열대야는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중국 지났으니까 이제 말복으로 달려가겠죠. 어쨌든 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죠? 네, 새로운 신종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런 말이 있죠. 5년에는 뭐 감기 개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전염력이 좀 강하다. 근데 옛날에도 겨울에 감기 걸리면 집안에 누가 감기 걸리면 그 가족 다 걸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이랬든 저랬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재밌게 또 꼼꼼하게 예, 지난주하고는 좀 색다르게 차트를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는 외계인이다. 사실은 이걸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비밀 공개가 되겠습니다. 비밀 공개. 비밀 공개. 그래요. 비밀 공개. 요거는 좀 짧게 좀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정적 변동성이 있고 동적 변동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동적 VI, 정적 VI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동적 VI는요.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에서 3%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냥 뭐 어떤 의미 없어요. 그냥 2에서 3%라고 했어요. 2에서 3%. 뭐 3%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에서 3% 이상 벗어나는 경우인데요. 그죠?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2분간 단일가 매매는 여러분들 겪어보는 겁니다. 장중에 보면 10% 올라가면 그렇게 움직이죠. 자, 이게 언제? 자, 2014년. 2014년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그 다음 해죠. 그죠? 9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었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정적 VI는 여러분들 이걸 통틀어서 그냥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가 변동 시 이건 진짜 2분간 단일가 매매 전환하는 거. 단일가 매매 해요. 진행하죠. 진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앞서 이건 2014년 9월 1일이고 얘는 2015년 6월 15일,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니라 6월 15일 광복절.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이때는 점상 이런 거 많이 날라갔었는데요. 그죠? 물론 이때가 재밌었나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제한폭이 더 큰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 이제 30%인데 10%씩 잘라 먹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스톱을 시키니까. 자, 15%에서 30%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되면서 뭐가 정적 VI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15년 6월 15일 날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그래요. 이 동적 VI 2에서 3% 이상 오르면 이것도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을 하는데 이거는 그 전년도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단 말이죠. 도입이 되었어요. 도입이 됐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정적은 2015년 6월 15일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정규장은요 9시부터 3시 반, 즉 15시 30분이 아니라 15시 20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 10분간 예, 동시효과 들어가죠. 그런데 코스피 200 종목은 3%입니다. 예, 코스피 200 종목은 다시 한번 뒤로 갈게요. 자, 이때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한번 2014년 9월 1일 날, 이 동적 VI 발동은 2에서 3% 이상 벗어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한 일반 코스피 종목 726개와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1493개 종목을 더해주면 총 몇 개? 2219개 종목은 6%입니다. 6%. 6%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2014년, 이거 외우세요. 2014년 9월 1일, 2015년 6월 1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고리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는 코스닥 및 유가증권, 그러니까 즉 코스피 200을 제외한 유가증권, 유가 일반 종목은요. 유가 이게 코스피 얘기하는 거죠. 네, 코스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6%가 오르면 단일가 매매라며요. 근데 안 하잖아요. 2014년 9월 1일 날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HTS 들어가서 동적 전적 변동성 발생한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3%와 6%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예, 실제적으로는 3%가 아니라 3.5%를 통과시키면이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퍼센트는 6%나 7% 내지는 10%, 그리고 위에 가서 14% 때 14%까지는 안 가고요. 6에 7에 10 이렇게 갑니다. 6에 7에 1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파서 더 가야 되겠다면 가는 거고요. 안 가겠다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종목을요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LED조 2054 LED조. LED조는요. 예, LED조는 제 애칭입니다. LED조 2054. 2054는 뭐냐면요. 2054년. 예, 2054년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2022년이 그죠? 2022년, 2054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델리 TV의 캐치플레이즈가요. 그래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랫동안 예, 수년간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예,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오프닝으로 바로 예, 그렇죠. 이야기하죠. 예, 세상을 예, 올바라야 되고 세상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할 때 똑같은 얘기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예, 그래서 글쎄요. 뭐 깨끗해야 따뜻하겠죠. 그죠? 뭐 지금 따뜻하다고 그러면 더운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자 보세요. 자, 매도라는 건데요. 매수도 중요하겠죠. 그죠? 매수 그리고 매도는 누구한테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219개. 저는요. 코스피 200 종목은 뭐 거의 안 합니다. 예, 삼성전자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이닉스 현대차 최근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거는요 안 하겠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BPS라고 그랬잖아요. 청산가치 대비 2배 이상 가는 거는 건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야 되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하지 말라고 뭐 계속 수년간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부채 비율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2000%인데 이게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샥 바꿔버렸어요. 그죠? 즉 2012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0%로 내려가더니 2014년 9월 1일부로 2에서 3%를 무슨 저
단일과 매매 좋아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을 예, 올려놨죠. 그게 바로 예, 2015년 6월 15일 이 날은요, 정말 역사적인 날이겠죠.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몇 퍼센트냐? 웃기지마요. 자, 30% 얘기하지만 30%가 아니잖아요. 10%지. 전 세계에서 저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 10% 걸어놓은 나라는 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2022년 저 21세기 저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죠? 아,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은 저 개발도상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중국하고는 뭐 한 10배는 저 우리가 훨씬 선진국이죠.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제품을 생산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뭐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는 거죠. 아, 중국이 기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중국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 많고 그죠? 그만큼 이제 그 싼 노동력이 많으니까 지금 뭐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갑자기 무슨 얘기. 자, 이해가시죠? 2219개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 많이 예, 겠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지금 2개월 지나서 예, 지금 이제 강력하게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금융 사범들을 철저히 척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늘 그래 왔어요. 그죠? 매일 정권에 들어서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13년에 그 국무회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 때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작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철저하게 예, 발본세본해서 척결하겠다라고 첫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이데일 TV 그 방송 역으로 추적해 봐봐요.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국무회의 때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문자 이렇게 막, 뭐 어떤 거 사보세요. 내일 관심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거래보고 좀 올랐으니까 주는 거죠. 그럼 아침에 갭상에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문자 뭐라고 그래요? 봤죠?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너네들 그거 보내면 안 돼.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신고업체 해야 됩니다. 신고. 예, 반드시. 예, 그러니까 이데일리 TV나, 물론 이런 쪽에 나오는 이제 그 방송하시는 저처럼 이런 분들은, 예, 저 같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예, 금감원에 신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한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1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번씩요, 한 8시간인가 이제 교육을 또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다 거기다 또 각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철저히 어떤 나름대로의 뭐 감시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요. 또 이제 거의 이제 자격증을 거의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격증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예,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누군지 모르는데 카톡에서 말이지 뭐 내 사진도 막 갖다 붙여놓고 내가 성소장이야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TV 보면 그런 분들의 유의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죠? 예, 저는 저 노란톡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용해서 하는 건 다 사기니까. 그 여러분 그 업체들요 간단해요. 그냥 그 업체들 징역 3년 이하에 1억 원 벌금이에요. 걸리면 그러니까 그분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회비 걷어서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돼서 크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예, 주식은요 개인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개인이 스스로 하시는 거지 거기다 의지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척결해야죠. 그 우죽선처럼 많아지면 안 돼요. 근데 문자로 진행되는 건요 우리나라 아닐 건데요. 문자는 뭐 카톡은 우리나라에서 하겠지만 그죠? 노란톡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자는요 어떻게 조사할까요?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LED죠 2054. 예, 2054는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예,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2054년에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LED죠 2054는요 여러분들 이 보시는 이 차트의 어떤 수식에 들어가는 어떤 제목을 본따서 제가 얘기한 거죠.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여기다가 종목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예, 종목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종목명을 쓰면요. 뭐 이걸 또 따라서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녹색 화살표가 이게 좀 표시가 되죠. 예, 녹색 화살표. 이 녹색 화살표는 무슨 신호냐면요. 얘는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얘가 그러니까 이 캔들이 시가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얼마까지 가냐면 3% 땡땡 이상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요. 얘가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검색기, 예, 검색기에서 그 앞에 써야죠. 그죠? 조건 검색이 되겠죠. 검색기에서 종목이 띵 하고 나오는 거예요. 띵 하고 나오면 뭘 볼까요? 뭘 볼까요? 그거 보여야죠. 예, 이 회사 대주주 지분 봐야 되고요. 대주주 지분 봐야 되고, 뭐 봐야 될까요? 예, 대주주 지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봐야 될까요? 네, 영업이익 흑자냐? 그리고 뭐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부채 비율 150% 이하. 유불 1000% 이상.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되니까 확인하고, 또 뭡니까? 그렇죠. BPS 딱 보는데요. 3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종목이 띵 떴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빡, 슉, 들어가야 돼요. 슉,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고맙습니다. 이거를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이 캔들 0%로부터 정확하게 3.5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그 다음 캔들의 시작에서 밑골이 쭉 단 거죠. 밑골이 단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땡큐. 예? 이렇게 되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매수를 하는 거죠. 땡큐 감사. 땡큐 감사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적. 정적. 그냥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VI 발동. 이거는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적. 즉, 10%가 갔죠?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언제 팔아요? 예, 이때 파는 거죠. 보이시죠? 예, 별. 누구한테 물어봐? 예, 별들에게 물어봐. 별.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이때 매도 하시는 거다. 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몇 퍼센트냐? 7%입니다. 7%. 7%.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요. 7% 수익 나면 여기서 일단 딱 접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셨죠? 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동색 화살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별 두 개. 예,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가 별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LED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종목도 삐리리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예, 녹색 화살표 나왔어요. 녹색 화살표 나왔어요. 그러죠? 예. 쫙 하니 10% 금방까지 가죠? 자, 자, 여기서 볼게요. 참고로, 이 차트는, 예, 다 얘기할게요. 이거는 3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예, 3분봉 차트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비밀 공개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그죠? 예,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 선. 예, 노란색 선. 자, 이제 카메라를 1번 카메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그죠? 예, 노란색 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5%를 돌파할 때 이때 이미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서 정적에 딱 걸렸죠? 안 팔아! 이렇게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 갭상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별이 딱 떠버린 겁니다. 아셨죠? 별이 떴어요. 별이. 예, 별. 자, 이 캔들을요, 키워서 물을 뺀 겁니다. 이 캔들을 키워서 물을 뺐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노란색 선이 이 0%로부터 이게 이제 3.5 발생하면 요 없던 게 녹색이 확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그러겠죠. 사라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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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죠?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매수에서 쭉 갔는데 바로 그냥 예, 정적 변동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붕 떴다가 살짝 밀렸다가 쭉 갔는데 어느 시점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별이 뜨거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별이 뜨면은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종목으로 하셔야 되겠죠. 뭐 굳이 그게 아니라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별이 나오기까지의 퍼센트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 14%죠. 그죠? 그러니까 3을 기점으로 해서 7%대 그리고 14%대죠. 그죠? 근데 대개 이제 3분봉에서는 6%대가 나오죠. 예. 그리고 또 10%대가 여기 중간에 껴 있는 거죠. 2분봉에서는 정확하게 7과 14를 이야기하지만 3분봉에서는 6과 10%가 안에 예,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요. 14%가 갔다는 건요. 여기서 매수해.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별 나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14%예요. 그러면 140만 원을 번 겁니다. 140만 원을 정확하게 번 거예요. 끝. 예, 140만 원. 3분봉이니까. 뭐, 얼마나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 오, 십오. 15분 만에 그냥 140만 원 벌고 컴퓨터 끄고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예,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 종목이라는 게, 예,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PC로 하셔야 된다니까? PC로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전업투자자예요, 전업투자자. 이제 PC 모니터 두 대고, 이제 키보드,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저 마우스, 이제 키보드판이고, 예? 아셨죠? 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듀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이렇게 두 개를 놔야죠. 예, 기업 분석. 예,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 오케이, 기업 분석 놓으시고요. 이거는 안정성 지표, 기업 분석을요, 재무 지표 들어가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서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물쇠를 푸시고 연동을 해놓으면요, 종목 하나 차트 딱 뜨면 이거 보인다고요, 옆에서. 그러면 딱 종목이 떴으면 딱 본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게 좀 빨라지면요, 정확하게 1초, 1.5초 정도 걸려요. 똑딱똑 매수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아셨죠? 네, 똑딱똑 이렇게 들어가요. 예, 똑딱똑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증권방송, 그죠? 뭐 카톡 이런 건 아닙니다만, PC로 해서, 그러니까 각 방송사입니다. 그죠? 예, 한국경제TV를 비롯해서, 뭐 매일경제,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그리고 이델리도 신문이 있습니다. 이델리라든가, 이런 또 이, 이토마토TV,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 방송의 소위 이제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정확하게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에 신고를 내고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이제 방송국에 이제 또 방송에 소속이 돼서 여러분들께 PC로 방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업체죠, 그죠? 퓨처 위즈라고 예, 퓨처 위즈에서 여러분들과 장중에 예, 어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주식,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합법이거든요. 그렇게 제공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세기 2022년도에 지금도 그죠? 예, 퓨처 위즈는 내가 딜레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 지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저쪽 도서 지역 이쪽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 소장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7초 정도 걸려요. 예, 7초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주식이 분봉으로 매매하더라도요. 매수 들어갔는데요. 매수하세요. 그러는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수하세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게 불가능해서 안 만들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예, 예.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예, 예전에는 그잖아요. 자, 뉴욕에 있는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자, 뉴욕에 뭐, 강성범 특파원 그러면 한 몇 초 있다가, 예, 강성범입니다. 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오. 그럼 마켓도 가만히 있잖아요.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이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그거죠. 그 퓨처즈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거, 뭐 카톡 이런 데로, 노란톡 이런 데로 몰려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고동색 화살표는 뭐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상한가를 쭈르르르 갔네요. 그죠?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날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저 7월 21일이잖아요. 예, 저 성소장에 나는 외계인이다. 밑에 창 내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게 7월 21일이에요. 21일이 언제예요? 달력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이 지난 목요일부터요. 예, 장중에 방송했던 걸요. 이거를 제가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7월 20일, 이거 보면서요. 언제인지 보세요. 예, 저번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아니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도 예, 여러분들께 준비해왔으니까 뭐, 하여튼 계속 좀 지켜보시죠. 자, 다음 종목 갑니다. LED죠, 2054. 성수성의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종목 갑니다.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고요. 거리랑. 얘가 27만 주니까 합쳐서 한 40만 주 정도가 사실 정확하겠죠. 예, 40만 주가 정확하겠죠.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예, 밑에 하단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예, 이제 샵 377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유료 성명석, 문자 전송 또는 지금 QR코드 나오는 거 사진 빵 찍으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따로 방금 말씀드린 퓨처 위주에서 방송을 하든 예, 이런 식으로 할 때 여러분들께 어떤 무료 공개 방송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합니다. 어쨌든 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데일리 온에 이데일리 TV고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거는 그리고 예, 이데일리 온이라고 예, 아까 얘기했던 예, 한국 경제는 와우넷 되겠죠. 우리나라는 저 이데일리 온에 예, 이 우리나라의 쭉 증권 방송하다 보면은 TV와 그리고 따로 예, 온라인 방송이 따로 이제 같이 일원화되어 있으니까 이데일리 온 소속 전문가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공지가 하나 있죠. 그죠? 예. 자, 이번 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미 이제 마감이 됐죠.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무료 특별 강연회. 이거요. 강연회 좀 거창하죠. 그냥 제 개인 사무실에서 책상 촘촘하게 놓고요. 열 분만 앉혀 놓고 저하고 좀 맞박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것도 증권 용어에 또 방송 용어에 적합하지 않죠. 이마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이야기 때문에 예, 제가 모시자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이미 더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마감이 돼 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가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주. 그러면 다음 주. 오케이? 예, 다음 주에 예,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예, 여러분들 날짜는 그 이제 밑에 하단에 써 있죠. 예, 8월 6일 예, 토요일 오후 2시니까 어쨌든 뭐 시간은 괜찮잖아요. 예전엔 제가 10시 이렇게 했잖아요. 10시. 10시면 일산에서 대전까지 오시려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 되게 안 오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그죠?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간절하신 분만 오시라는 거지.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직 여유가 있으면, 아유, 귀찮고, 아유, 안 갈래. 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당신이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간절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못한 거니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간절한 분만 정확하게 오셔야 된다. 그죠? 예, 장난 삼아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청자와 밑에 전화번호 쓰는 난이 있는데요. 예, 이름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요, 아예 신청을 하지 마세요. 뭐가 캥기는지 모르겠지만. 간첩이야? 예. 거기 있는 틀대로 쓰셔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거꾸로 뒤집어져 가는 것 같아. 자, 예의를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종목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노란색 화면 있죠. 노란색 라인이요. 이 녹색, 이 노란색 라인까지 이게 양봉이 쫄쫄쫄쫄 거리고 올라가면요. 쫄쫄쫄쫄 거리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쫄쫄쫄쫄 거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녹색 화살표가 같이 동시에 딱 뜨면서요. 삐리릭!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러면 이쯤 돼도 괜찮아요. 예, 고물고물고물고물. 자, 닥터피시. 자, 여기서요, 매수를 하시라고요.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매수! 하시는 거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VI 발등이라며,
그래요. 예, 일단 별 안 떴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고. 사실 여기도 큰 수익이거든요. 여기도 사실 큰 수익이거든요. 단기 단타로 따지면 안 그래요? 자, 근데 정적 갔는데요. 안 왔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저 녹색 화살표, 이게 노란색 화살표, 이 캔들의 시가, 그러니까 이 캔들의 시가죠, 그죠? 이거를요, 이거를 이쪽으로 오면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 가운데. 자, 이거 빼고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정 가운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캔들은 몇 퍼센트다? 7%가 되는 거죠. 예, 7%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빼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신호 나오죠? 예, 매수를 했어요. 매도 언제 하느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고서요? 예, 붕 떠버려서 바로 14% 금방으로 가죠? 여기가 0%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7%, 얘가 10%입니다. 그리고 얘가 14%인데, 정적 가고서 바로 붕 날아가더니, 14%에 콕, 예, 고개 걸터 앉아있죠, 그죠? 그러고서 별이 뜬 거예요, 그죠? 예, 매도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자, 3번 봉, 그러면 때리면 되죠.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재밌어요. 자,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얼마나 갔느냐? 예, 7%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샀으면은 얼마일까요? 1000만원 샀으면은 70만원, 100만원 샀으면 7만원. 200만원 샀으면 14만원. 괜찮죠? 일단, 그죠? 일단 괜찮죠? 그죠? 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또 이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별 뜨고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얘는 튕겨 나와야 됩니다. 이러고도 상가하던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저거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 절대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비행기 탔다고요. 알겠죠? 예, 주가 쭉 거리랑, 예, 분명히 여기서 내렸습니다. 더 가면 안 돼요. 별들에게 물어봐. 예, 별들의 전쟁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얼마나 갔느냐? 그래 봤더니 14%더라라고 있는데, 14%. 자, LN이죠.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갑니다. 다음 종목과 합니다. 자, 차트가 다 깨져 있습니다. 예, 전날에도 없고요. 점점점점.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쿨쿨 자고 있는 거요. 음냐. 예, 음냐. 이제 자고 있는 거죠. 그죠? 아우, 그죠? 자고 있는 거요. 예, 눈물 흘리면서 자는 거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붕 뜨더니 쭈르륵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예,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여기 노란색 화살표까지 얘가 쫄쫄쫄쫄쫄쫄쫄 거리면서 쭉 올라가면 띵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고 매수할 준비를 가는 거죠, 그죠? 자, 물 뺐습니다. 자, 물 뺐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오케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매수다 그 말이에요. 매수. 매도는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매도는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매도는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별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가? 7%. 그죠? 7%면은, 1000만원이면 70만원, 2000만원이면 140. 오케이. 축하합니다. 예, 74죠. 그죠? 오케이. 아셨죠? 그러고 나서, 예, 매도했는데 이만큼 더 가더라.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편안하게 매도를 할 때 막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 이때 매도하면 이때 매도가 체결이 되고 이러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손절킬 때 시장가로 던지면요. 이때 체결이 된다고 더 밑에 참고하시고 주가 올라갈 때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 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기억나시죠? 자, 여기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14%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지루하지 않죠? 자, 날짜를 꼭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7월 21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달력 보시고요. 언제 매매한 것을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삐리리 이 종목이요. 자, 여기서 좀 시작해서요. 이 노란색 선이 지금 여기서요. 노란색 선이 이게 7% 선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시가로부터
7%, 7%, 7%에 같이 묻혀 있는 겁니다. 7%에 묻혀 있는 거니까 여기가 0%니까 3.5일 거고 요거 7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붙은 거죠. 이렇게 띵 나오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매수 들어갔어요. 샀는데 쭉 빠졌어. 추가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왔는데, 그죠? 윗꼬리 달고, 윗꼬리, 그죠?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시가 형성하고 밑으로 음봉으로 쭉 밀리면요. 감사한 거라니까. 딴소리 하고 있어. 감사한 거라고요. 감사하시죠? 감사한 겁니다. 감사. 예, 그러고서 바로,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예. 정적 변동성에 이제 도달을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동적 변동성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자, 매도 어떻게 할 것이냐?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별. 자, 물 뺐습니다. 정확하게 보시죠. 여기서 신호 나와서요. 이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 시가에 또 매수 들어갔습니다. 빠지면 또 사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매수를 어떻게 하시냐? 매수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역삼각, 삼각형식으로 하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삼각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삼각형. 삼각형식으로 예,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역삼각형에 바로 집중 투자. 소위 이제, 이 용어는 써도 돼요. 몰빵이라고 그러죠. 올인이라고 써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이 매매 방식은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구슬이라고 그래요. 구슬. 일본 언어로 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증권사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마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표시냐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식이라고. 네, 그거는 저기 어쨌든 이번 주 오시는 분들 또는 이제 다음 주,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단 말이야. 여기서 매수해서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냥 정적을 가버렸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래 기다렸더니, 이거 정적이잖아요. 여기서 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수라고 그랬죠. 그죠?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매도는 어디서 한다고? 어머, 세상에. 매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매도. 매도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매도. 참 쉽죠, 그죠?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 7%. 응? 속 시원하게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뭔가 얼마야? 160만 주네? 이거 캔들 하나에. 확! 들어가 보세요. 주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2분봉 매매 쭉 얘기했잖아요. 주식 확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식은요, 예,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주식은 너가 하는 거예요. 주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간대, 뭐, 좋은 거 없어,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전업 투자자. 예.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돋보기를 쓰더라도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 정도로, 분봉, 3분봉 매매를, 별들에게 물어봐. 하려면요. 이렇게 하시면 뭐, 거의 뭐, 치매 같은 것도 안 걸려요. 아시죠? 그러겠죠. 항상 생각을 하고 손가락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디, 그죠? 뭐 아프시겠어요? 배는 좀 나오겠지만. 자, 오케이.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원래 정식적인 매매는 0%에 7%에 이게 10%고요. 이게 14%고, 이거를 지금 5R 밴드라고 그래요. 5R 밴드. 예. 5R 밴드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5R 밴드.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자, 이렇게 발생하고서 두 번째 발생했을 때, 예, 녹색 화살표가 첫 번째, 두 번째 발생했을 때, 1, 이거는 이제 매도가 되는 건데요, 원래는. 그죠? 예, 매도가 되는 건데. 그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 14%까지 도달하면, 예, 14%까지 예, 도달하면 이게 신호가 나온 후에 예, 신호가 나온 후에 14% 도달하면 야 매도해 이런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무조건 하고 고동세, 즉 5R 밴드가 발생하면 5R 밴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라인과 5R 밴드와 모든 100여 개의 수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 HTS 키모 증권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로 지금 강의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 쓰시는 딱 보니까 야, 이거 저기 증권사인데 HTS인데 들어가면 없습니다. 예,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생각하시고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이거, 그건 이제 2분봉이고 이건 3분봉인데 이렇게 신호 나와서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죠? 매도는 언제 하느냐? 여기 별들에게 물어봐. 자, 여기가 바로 매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매도인데 그러면 얼마까지 갔느냐를 보면 자, 야, 얼마까지, 아까 얼마까지 갔느냐를 보면 7%까지 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렇게 고동색 화살표까지 나오는데 저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자, LED조 2054, LED조 성소장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요. 물론 이제 그 샵 377이 예, 노란톡에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될 때에는 대개는 월요일이 될 겁니다. 전에는 오늘 수요일 방송하고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샵 377이 여러분들이 저렇게 문자 전송해 놓으시면은 연락을 드립니다. 사실 저게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내잖아요. 저분들이 100원씩.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매주 토요일 날 예, 전에는 저쪽 그 여기 이제 예, 이데일리 그 여기 이제 예, KG타워 예, KG타워 빌딩 예, 1층 지하 예. 거기 이제 홀이 하나 있습니다. 예, 강연회 할 수 있는 그 홀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7년 만에 한번 이제 찾아뵀었는데요. 매일 이제 그죠. 일정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딱 대한민국 중심부 대전에 있으니까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저 부산, 울산, 광주든 목포든 여러분들이 전주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시간 내셔서 오시는데 단 전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시간도 없어. 그저 그냥 그런데 넘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얄팍한 어떤 이 부업으로 아마추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도요. 프로가 돼야 됩니다. 예? 아마추어는요. 재미로 하는 거죠. 프로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셔야죠. 이거 무슨 장난 삼아서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한 토요일 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매주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아마 격주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격주로. 예, 격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또 컨디션이 허락하면은 어느 시점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느 시점에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이쯤 됐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기의 초입이다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어요. 예, 뉴욕대 교수 루비니 교수가 아직 뭐 침체 지금 초입 단계다. 더 밑으로 지금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닥터 루비니, 자, 닥터 둠. 자, 그 친구 2008년 좀 맞추긴 맞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뭐 얘기하면 되게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날짜는 좀 밑에 지금 하단에 8월 6일 토요일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예, 저를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어갑니다. 이거 되게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요. 날짜별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자, 캔들이 커버이죠. 자,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이 지점입니다. 이게 0%로부터 쭉 올라가요. 0%부터 쭉 올라가세요. 여기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가 3.5%가 된 거예요. 노란색 선. 3.5 넘게 갔다가 쭉 꺾어졌죠.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너 딱 걸려서 딱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수했어요. 쭉 올라가요. 냅둬요. 떨어져요. 야, 이게 이쁘게 만들었네. 예,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죠? 밑에 봐봐요. 밑에. 예. 자, 샀어요. 그죠? 또 사세요. 그러고서 다시 예, 발생하고서 쭉 가는데요. 이쯤 갈 때 바로 별 뜨죠. 그죠? 별 뜨죠. 그러니까
신호 나와서 샀어요, 샀어요, 안 팔았어요, 떨어져 또 샀어요. 주식은요, 주식은요, 잘 보세요. 주가가 오르면 매도할 준비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매수가 됐겠죠.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게 원래는 1, 2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예, 이렇게 별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퍼센트가 따지면요. 얘도 7%가 되겠습니다. 7%. 그러면 내리시면 됩니다. 이 3분 동안 거래된 거래량은 139만 주가 되겠습니다. 139만 주. 예, 전체적인 거래량 이렇게 하고요. 끝. 예, 끝. 끝. 예, 끝.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쭉 더 갔어요. 별도 여기 저기 5R 밴드 나왔죠? 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끝내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끝내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14%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정규장은 9시부터요. 3시 20분까지입니다. 3시 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은 3%. 뭐가 VI 발동. 무슨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적 변동성을 이야기하노라. 그리고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은 6%가 오르거나 내리면 반드시 2분간 거래 정지를 시키고 단일가로 매매를 하게 만들거라라고 도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그래요. 이거는요. 2014년 9월 1일 날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날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가 올라갔던 그 해. 정말 박근혜 정부 때는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금융 역사에 있어서 특히 증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자, 고맙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거요. 투입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3과 6을 보는데 3.5, 그죠? 그리고 7, 14로 가는 거고요. 2분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봉은요. 네, 3분봉도 똑같이 3.5로 가는데 여기는 6%에 7에 그 다음에 10%. 그리고 1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다음 주 예, 6일 날 다시 또 추가 신청하시니까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코스피 726개와 자, 코스닥 1493개를 더했더니 총 2219개 종목이더라. 이 종목 갖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딱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 좀 보실까요? 자, 이걸 좀 물을 뺄게요. 녹색 화살표가 쭉 이렇게요. 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3.5%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거예요. 매수, 그냥. 예, 매수. 매수 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 예, 좋아요. 매수. 좋았어. 매수 하는 거예요, 그죠? 매수.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줍니다. 그러고서 바로 쭉 올려서 여기까지 가죠, 그죠? 보이시죠? 별들에게 물어봐. 별 딱 떴습니다, 그죠? 별 떴죠, 그죠? 별 떴죠? 몇 퍼센트 갔어요? 예, 6.5%. 얘는 5 빼고요. 6%로 가면 되는 겁니다. 3분봉의 보밀. 3에 3.5. 그 다음에 6.5. 그 3에 6. 그러니까 3.5에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7% 이렇게 가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저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은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준비는 많이 해왔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매매를 했던 날짜를 예, 7월 22일이네요. 이거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날도요.
기대해 보시고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